제주에서 기러기 생활을 하고 있는 상류층 여인들이 프라이빗한 별장에서 외로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가난한 운동선수들이었죠. 건달 생활을 청산하고 탐정으로 제2의 삶을 살아가는 강필은 어떠한 사건을 파헤치다 역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10년이란 세월 동안 죽은 듯이 살았는데 어느 날 친한 후배 병도가 찾아왔고 강필이 곧 쫓겨날 위기라는 걸 알려줬죠. 최 사장이 이 집 팔라고 내놓는답니다. 최대한 빨리 비워달라.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은 있었는데요. 아이, 3천만 원 팔겠답니다. 아이, 구멍이 있다고 모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3천 원도 없다고. 후배는 기다렸다는 듯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집 인수할 방법이 있습니다. 제주도 가서 사람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제주도. 결국 10년 만에 다시 탐정 일을 하게 된 강필. 2차밖에 없으니까. 제일 싼 거 찾으셨잖아요. 서울에서 사람을 제대로 보냈네요. 제주도의 고진광이란 건설회사 회장은 제가 운영하는 3부리그 축구단이 하나 있어요. 작년에 그 친구가 감독인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자신이 운영하는 3부리그의 감독을 찾고 있었죠. 그리고 강필의 예리한 질문에 3부리그 축구팀을 운영하면 수익이 납니까? 애써 감정을 억누르는 게 느껴졌고 그냥 취미예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요. 그가 경찰이 아닌 해결사를 부른 이유는 경찰을 통해서 찾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걸 싫어. 남들 눈을 의식해서라며 강필의 눈을 피했는데요. 일단 강필은 박 감독의 숙소가 있는 제주도의 강남 제주 영어교육도시로 이동했고 집안으로 들어가 주위를 예리하게 관찰하던 중 유독 손자국이 묻어있는 TV 모서리를 발견. 후면에 붙어있는 작은 수첩을 찾아냈죠. 그리고 그 수첩을 유심히 살펴보던 그때 예기치 못한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결국 놓쳐버린 강필은 뺑소니를 당했다며 경비실 CCTV를 확인하는데 방금 전 추격을 벌인 괴한의 정체는 3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었죠. 잘 봤습니다. 혹시 말입니다. 그 사고도 안 났는데 한번 보자한 기분은 내가 아주 곤란해지거든. 이거면 되겠습니까? 오빠신데. 다시 수첩을 확인하던 강필은 승부 조작으로 보이는 메모들을 발견했습니다. 다음날 박 감독의 주변부터 조사하는 강필. 박 감독 찾는데 좀 도움될 만한 얘기 없어요? 선수들은 일제히 주장 남기훈이 가장 잘할 거라 지목했는데요.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국제 주니어 FC라고 영어 교육 도시에 있는 유소년 축구 교실이에요. 영어 교육 도시. 그렇게 박 감독과 유소년 축구 교실의 연관성을 의심하던 중 심각한 표정의 남자들이 어쩌면 박 감독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팍 하고 왔죠. 그리고 불 좀 들립시다. 이들은 조선족 건달이었습니다. 여기 있어. 가시오. 멀리서 오셨나 보네. 다음 행선지인 유소년 축구교실에 도착한 강필. 아이들의 축구를 관람하던 학부형들은 전화를 받은 뒤 어디론가 하나둘씩 사라졌는데요. 지금 갈 거야. 사라진 차량 뒤에서 어제 추격전을 벌였던 30대 여성을 발견하고 그녀는 박 감독과 불륜을 저지르다 협박받는 중이라고 설명했죠. 전 그냥 감독님이랑 가끔씩 만나는 사이였어요. 밥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마시고 그리고 잠자리도 하시고. 근데 얼마 전에 박 감독이 저한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찍어둔 동영상이 있다면서
서울에 있는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그래서 몇 번 돈을 줬는데 계속 요구하더라고요. 금액도 점점 커지고. 그 박 감독이 가지고 있던 동영상 찾으러 가신 거구나. 네. 이번엔 박 감독의 별장으로 이동하는 강필. 한적하고 프라이빗한 이곳은 학부용과 선수들의 은밀한 거래 장소로, 돈 있는 외로운 여성과 돈 없고 건강한 남자가 욕구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때 조선족 건달들이 나타나 경고하는데요. 박영일이 찾니? 그만 들쑤시고 다니라. 안 그럼 크게 다. 이들 역시 박 감독을 찾고 있었고. 박영일 찾는 게 내일이고. 난 내일에 방해하는 놈들 제일 싫어. 강필이 물러서지 않자. 살기를 드러냈죠. 그리고 강필의 선제 공격으로 사륙전이 시작되는데. 무시무시한 상대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나서야 물러나기 시작했고. 뭐야 이 새끼. 내가 누군지 이제 곧 알게 될 거다. 강필도 더 이상 싸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에 곧바로 남기훈을 찾아간 강필은 고진경 회장이 박 감독을 찾는 이유를 알게 되고. 박영일 감독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 흔해 빠진 쓰레기 중에 하나인가? 감독님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승부 조작으로 돈 벌려고 선수들 매수해서 끌어들이고 유소년 축구단 운영하는 척 선수랑 학부모 연결해서 매춘이나 알선하고. 얘기해봐. 구단에서 시켰거든요. 고진경 회장이. 날이 밝자마자 고진경 회장을 찾아가지만 골프채에 끔찍하게 살해된 후였죠. 그때 오랜만이다 강필아. 잠수함. 10년 전 배에 칼침을 놨던 잠수함이 나타났는데요. 승부 조작에 너도 낀 거냐? 중국 애들은 중국에서 배팅 사이트를 운영하고 난 여기 한국에서 고진광하고 판을 깔고. 근데 지난번 게임에 손해본 금액이 너무 커. 정리하자면 잠수함 고진강 박 감독은 승부조작으로 도박판을 제공하고 있었고 중국 도박판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이 제주까지 와서 셋 중 하나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진강 회장과 잠수함은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오기 전 박 감독에게 전가하려는 의도였고 사람 찾기 전문가인 강필을 끌어들이기 위해 집까지 건드렸던 거였죠. 더 이상 지체하게 되면 잠수함의 목숨도 위험했는데. 박영일이고 뭐고 니들이 싼 똥 니 손으로 직접 치워. 난 이 거지 같은 섬 당장 떠날 테니까. 잠수함은 돌발 상황까지 예상하고 있었고. 자자 너는 박영일을 찾고 난 저걸 처리하고 각자 일만 하면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강필은 나이타에 있는 식당에서 조선족 건달들을 기다렸는데요. 마침 그들이 나타나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정신이 혼미해지며 기절해 버렸습니다. 양팔이 묶인 채 바다 한가운데를 끌려온 강필. 자자니. 조선족 건달들은 관련자를 살해할 생각까진 없어 보였죠. 너 벌써 박영일이 죽였냐? 우리 아무나 막 죽이고 그러지 않아. 근데 이 새끼가 갑자기 사라져서는 컴백이도 안 돼. 나같이 이상한 새끼는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녀. 하지만 방해만 되고 선을 넘어버린 강필은 원망을 하지 마라. 당연히 물고기 밥으로 줄 생각이었고
순간 강필은 도끼와 함께 바다로 사라져버렸는데요. 나라도 황당하고 찜찜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젖은 반스로 차에 오르더니 글러브 박스에서 자신의 애도를 꺼내는 강필. 목적지는 아까 그 만두집입니다. 하지만 예상한 것보다 인원이 너무 많았는데 주식이가 여기를 어떻게... 당황하지 않고 불을 끈 뒤 어둠과 손전등을 이용해 적들을 하나하나 도륙하기 시작했죠. 그날 밤 경찰이 찾아왔는데요. 승부 조작에 대한 첩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사가 시작되자마자 박영일 감독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강필 씨께서 박영일 찾아다니셨고 박영일이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강필 씨께서 찾아다니던 사람은 살해가 됐고 그 의뢰인은 행방불명이에요. 박 감독의 죽음에 강한 의문이 생긴 강필은 선수들과 학부형들의 관계부터 파헤쳤고 처음엔 감독님이 부탁을 했어요. 엄마들 중 누가 원하는 선수 날짜 찍어주면 감독님이 저한테 전달하는 식이죠. 남기훈 선수는? 걔는 절대 안 해. 남기훈이 유독 박 감독을 감쌌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기훈이하고 박 감독 두 사람 오래된 커플입니다. 아, 그럼 박 감독이 여자하고도 잡니까? 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개인 박 감독이 백수연과 불륜 관계일 수가 없었는데. 예, 윤태현입니다. 99번 어린이가 누군지 아세요? 아, 민우. 민우예요. 과연 누가 고진강 회장과 박 감독을 해친 걸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기는 너무 많다 2편은 10년 전 칼을 맞고 폐인처럼 살던 탐정 강필이 솔깃한 의뢰를 받으며 시작됩니다. 아름답고 여유로운 제주도. 그 중에서도 부천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사건과 행위들은 가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죠. 영상 후반에는 사건의 전말과 범행의 이유, 육지로 돌아간 강필의 의리 있는 모습까지 그려질 예정입니다. 건달 연기 최고봉으로 불리는 김준배 주연의 아기는 너무 많다 두 번째 이야기 1편부터 보시면 더욱 재밌습니다. 영화의 링크는 설명란에 준비해두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